박지원이 행동이 수상합니다. 박지원이의 추억이 되살아나는데요. 안철수하고 붙어서 그때 호남에서 재미를 봤거든요. 그때의 추억을 되살리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박지원은 이재명에게 확실히 도장을 아직은 못 받은 것 같은데 욕심은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빨리 답을 안 해주니까 이거 봐라. 그러면 내가 양다리 전법으로 좀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것도 얍삽하기는 또 두 번째가 선수니까. 그래서 신당에 한 다리를 슬쩍 걸친 것 같습니다. 핑계는 이제 그 국민의힘 공천 학살이 시작됐다 이러면서 이준석에게 축하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준석에게 축하한다는 얘기가 지금 국힘당이 공천 학살이 돼서 거기서 이제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 저 니네 당으로 몰려갈 거다, 신당으로. 이낙연한테 이게 대놓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낙연은 구랭이고 박지원의 그 전력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냄새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낙연한테 잘 안 통하니까 준석이한테. 근데 준석이한테 해가지고 어떻든 합쳐가지고 호남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서 원내 교섭단체 만들어서 자기도 그냥 한번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달아보려는 건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줍줍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삭 줍는 정도가 아니라 공천 학살은 시작됐다. 이걸 핑계를 어디서 대냐면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동일 지역 3선 이상 의원에 대해서 경선 득표율에서 15감점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딱 받아가지고 자, 국힘당 공천 학살됐다. 그러면 거기서 떨어진 공천 떨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냐? 신당으로. 그럼 니네는 원내 교섭단체 20석이죠. 현역 의원 20석 이상 되면 막대한 돈이 국고 보조금이 들어옵니다. 그거 니네 받게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으로 몰려간다. 이준석이가 개혁신당으로 간판을 꽂았잖아요. 개당. 그럼 원내 교섭단체 구성하고 총선 기호가 3번이 되고 국고보조금도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거듭 축하드린다. 아 이러면서 발 한 짝을 뜩 담굽니다. 이쪽 한 짝 어디다 담고요? 이재명 당에다가. 야 민주당 나 공천 안 해. 아 빨리빨리 나 회원같이 마. 나 내가 국정원장 출신이고 이재명에 대한 정보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 그리고 네가 원하는 다른 사람의 정보들 있지? 네가 원하는 너의 정적 그것도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나 활용가치 많아. 그리고 너 북한 문제 해결하고 싶다고 그랬지? 그건 다시가 나 아니야. 나 북한 문제 해결은 나지. 그것은 쌍방울 같은 애들하고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나 아니야. 나 빨리 나 공천 줘. 어떻게 할 거야? 목포. 이런 거. 그런데 이거 대답이 별로 없는가 봐요. 거기에 이제 친명계가 이제 막 눈이 벌게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봐라. 그래?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이재명을 완전히 여기서 까고 아니면 돌아섰다고 그러면 공천이 완전히 나가리 되니까 한 발은 그냥 뚝 담그고 있고 오른발은 뚝 담그고 있고 이제 왼발을 슬쩍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의 신당에 쓱 담굽니다. 야 너 잘하면 너 연내 교섭단체 아주 끝내줄 수 있어? 축하드립니다. 드림 자식 같은 자식보다도 한참 아래지 뭐 아들뻘이면 막내 아들뻘 아니면 이런 애한테 거듭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이러면서 나옵니다. 이야 그런데 이야 요거 봐라 요거. 그렇다면은 얘가 이제 얘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지원이 형님. 나이가 저보다 한참 많으신데 박지원 지금 뭐를 요걸 요렇게 말하자면 거짓말하기에 능수하니 전혀 생다는 걸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요만큼 있는 거를 이만큼 포장하는 데 선수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15감점 안 되는 거는 전체 15%를 자른다는 게 아니라 득표율에서 15%를 감점한다는 거예요. 3선 이상한테. 3선 이상 15%를 다 날린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점수에서 100점을 맞으면 15점을 깎는다는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80점 맞았어. 80점에 15%를 깎는다는 거예요. 내가 60점 맞았어요. 그럼 60점에 15%를 감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주 15%를 다른 쪽으로 하면서 공천 학살이 시작됐다. 요렇게 코를 꿰면서 준석이한테 한 발 다. 그러면서 야 너의 정치적 라이벌 안철수 있잖아. 안철수 누가 키웠는데. 야 그때 국민의당 누가 호남 석권하게 만들었는데. 나 아니야. 나 임마. 지원이 나. 지원이야. 큰아버지 지원이. 그럼 너 안철수보다 이번에 좀 잘하고 싶지? 너 국회의원 따라야 되지만 네가 개혁신당으로 네가 의미 있는 성과 거두고 싶으면 자식아 호남 나잖아. 그럼 내가 이낙연이도 잡아올게.
네가 이낙연하고 다이다이 붙어서 네가 그 구랭이 상대할 수 있겠어? 야, 합당 이게 합치질 때 네가 임마 대표 자리 못해 너 이낙연이 어떤 무기고 아우 신발 너 밥 먹어봐 이낙연 낙연이하고 마 밥 먹고 나올 때 신발 끈 매느라고 안 나오는 사람이야 임마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와. 너 그런데 너 당할 수 있어? 마 지연이 이 박지원 큰아버지 아 내가 해결해서 보쌈해서 야 낙연이도 보쌈해서 너하고 이렇게 합치게 해서 네가 대장 만들어 줄게. 그리고 호남에서 내가 임마 호남 또 그리고 임마 정보 내가 다 가지고 있잖아. 네 것도 가지고 있다. 시알리스 이놈의 자식 나 임마 그리고 발을 한짝 뚝 담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보험이죠. 요게 안다면 요걸로 요런 거 얄팍한 놈들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날 공천 안 줘? 그러면 나는 준석이하고 붙어서 어떻게 해서 호남에서 내가 박살을 낼 거야 민주당을 준석이하고 해서 낙연이하고도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낙연이하고 그래도 호남으로 내가 역자 그러면 낙연이 급해가지고 나도 잡지 그리고 내가 중계 역할 잘하는 거 알지 내가 낙연이하고 준석이하고 중계 딱 해가지고 요렇게 딱 보쌈하는 거 이거 내가 선수 아니야. 마치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내가. 이렇게. 그리고 이준석과 박지원이는요, 통하는 데가 많거든요. 통하는 데가 많아요. 저 DNA를 가지고 있거든요. 서로 피가 땡긴다니까. 땡기는 게, 이걸로 우선 땡기는 게, 이거 비판 이런 거 잘하면서 남의 약점 잡는 거 이런 거 잘하거든요. 되도 않는 거 뒤집어 씌우는 거 잘하거든요. 둘 다 피가 땡기는 사람들이에요, 둘이. 그런데 요런 보험을 제시하면, 준석 입장에서 이거 보험 괜찮은 것 같은데 낙연이 아저씨가 말을 잘 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저런데 내가 지금 시간이 갈수록 약간 좀 뻘쭘해지는데 이 박지원 큰아버지가 있네 아유 야 이런 생각을 하게끔 박지원이가 지금 쓱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 봐 이렇게 되면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박지원의 추억 안철수와 손잡고 호남을 쫙 해가지고 호남에서 국민의당 다시 그때 안철수당이 완전히 선전했잖아요. 요거를 노리는 거예요. 요거를 노리면서 박지원이는 자기의 주특기인 이제 정보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죠. 나 가지고 있는 거 있다. 요거 누가 이용할래? 미안하지만 니네 거 다 가지고 있다. 이놈들 아주 나 빨리 사과 나라 요거에 양다리를 다 걸쳐놨습니다. 아 박지원이 그러면서 여기에 박지원하고 친한 또 김무성이가 야 또 영도에 칠선 도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 영도에 나갈 거예요. 아이고 또 지원이 형도 또 이렇게 나간다고 우리 올드보이들의 귀환 아니겠어요. 그 난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화해하려고 그랬는데 제안이 좀 화해할 제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제안하기가 거시기해서 뭐 명분 떠 던지면서 국민의힘에서 공천 안 줄 거야? 안 주면 뭐 난 나대로 무소속으로 나가든지 하면서 준석이 내가 그동안에 좀 밀었는데 준석이 내가 준석이를 앞장세워서 뒤에서 지원이 형하고 또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한번 흔들어볼까? 그럼 호남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버무리면 뭐 그림 나오지 않겠어? 부산은 내가 맡고 호남은 저 지원이 형님이 맡고 그러니까 준석이 하나 좀 그동안에 내가 키워놨으니까 내 말은 또 잘 듣지 준석이가 아유 지 아버지 말도 안 듣는 놈인데 내 말은 좀 듣지 어떻게 좀 지원이 형 내가 먼저 선발 칠 테니까 형 좀 가만히 있어봐 자 영도에 또 나갑니다 칠성 갑니다 박지원이 떡 있다 이야 무성이가 저거 무대가 저거 액션 취했구나 어이 그럼 나도 액션 취해야지 자 총선에서 저 공천 학살이 시작됐으니까 아유 이준석 대표 축하드립니다 이러면서 양다리 떡 하면서 재명아 나 빨리 받아 안 받으면 난 저 무대하고 준석이하고 합쳐서 뭔가 일 저지른다 얘가들이 또 움직이네요 이렇게 해서 움직이기 어떻게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그냥 그렇게 만든 게 요것들이에요 박지원 무대 어린 김무성 아니 어린 이준석 요것들이 또 움직이네. 이야, 여기에 이제 낙연이하고 호남 이거 해서. 이야, 이놈들이라고 해서 좀 나이 좀 드시는데. 냄새 났냐고요? 그 냄새를 못 맡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 왜 이래, 이거. 한두 번 냈어야 냄새를 못 맡지. 총선이 왜 마지막 기회지, 지금 다. 박지원도 그렇고, 김무성도 그렇고. 김무성은 칠선하면은 그냥 뭐 어디 국회의장은 따놓은 단상 국회의장 안 한다고? 난 뒤에서 그냥 원내에서 힘주고 돈도 많겠다 이렇게 무대형 따르는 애들만 있으면 그냥, 아유 대장 노릇하고 이거 됐고 내 옆에는 뭐 다 이거고 박지원이도 아 돈은 내가 많지만 아이고 내가 이거 원외에 있으니까 거시기가 거시기해서 이렇게 좀 아 이것도 그렇고 뭐 아 요걸로 내가 한번 이렇게 요거 아 내 머리 알지 요거 정세사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제 그대로 다 그냥 사그리 다 그냥 요거 잡아다가 그냥 싹 그냥 부정선거 이번에 없다
감이 잡혀요. 부정선거 못할 것 같아. 낙연이 때문에도 못하고 낙연이는 알고 있거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다 박아놓은 것 같아. 요 그러면 압승이야. 너희들 다 그냥 보쌈해가지고 그냥 낙동강 그냥 아주 그냥 오리알로 그냥. 그렇다면 요것들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야, 요거 힌트를 얻었는데요. 국힘당의 이양수가 낙천해도 공천에서 떨어져도 개혁신당들로 안 갈 것이다. 왜냐하면 여당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자리들이 많다. 국회의원 아니더라도. 요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낙천하는 사람들 요걸 받아둬요. 아예 공천 신청할 때 낙천해도 딴 당 갈 못 간다. 안 가는 걸 서약해라. 그거 서약 안 하는 사람은 아예 공천 심사 자격까지 없애버리는 거야. 그 신청도 못하게. 신청들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 희망이 있으니까. 신청할 때 서약서로 내가 낙천이 돼도 딴 당으로 안 가겠다. 신당으로 안 가겠다. 이걸 받아놓으면 되잖아. 그러면 이것도 아까 박지원의 이거 짠 군 잃는 거. 이런 거 원천 봉쇄됩니다. 좋은 방법 아닙니까?